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열매가 익고 있습니다. 이게 익은 것이고요. 이것은 아직 덜 익은 것입니다. 네, 약재로 유명한 오갈피 나무입니다. 이 열매는 말려서 차로 마셔도 좋고요. 또 술을 담가도 좋습니다. 또 잎과 가지, 뿌리, 열매가 다 좋은 약재입니다. 네, 주된 약재는 뿌리의 껍질입니다. 그래서 약재명을 오갈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하늘이 내린 선약이라 했고요. 중국 본초강목의 저자 이시진은 황금보다 좋은 약초라고 했습니다. 네, 봄철의 새수는 맛과 향이 일품인 고급 나물입니다. 이 오갈피 나무는 두릅나무과 식물입니다. 같은 두릅나무과의 인삼하고 성분도 그렇고요. 잎모양이 거의 같은 식물입니다. 나무 인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유된 성분은 인삼을 능가합니다. 네, 탁월한 약재지만 깊은 산에 고고하게 자생하는 보기 힘든 약초가 아니고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약초입니다. 탁월한 약성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병충해가 거의 없습니다. 농약이 필요 없는 안전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탁월한 약초지만 이런 대중적인 약초가 진짜 좋은 약초입니다. 네, 인삼처럼 잎이 다섯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오가라 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나 뿌리의 껍질을 약재로 쓰기 때문에 오가피라고 합니다. 또 껍질만을 벗겨 말린 것을 진오가피라 합니다. 그러나 껍질 벗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가 이용 시에는 줄기나 가지, 뿌리를 그대로 잘라 말려서 쓰면 좋습니다. 네, 약재의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이 없는 안전한 약재입니다. 뿌리부터 줄기, 가지, 잎, 열매를 모두 약재로 쓸 수 있고요. 식용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약성만큼 동양과 서양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약재입니다. 이 오갈피에는 풍부한 사포닌 외에도 강심배당체, 아칸토사이드 등 중요한 성분만도 수십 가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갈피는 간과 신장을 보익하며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합니다. 특히 중장년, 운동선수, 어린이에게 좋은 약재입니다. 풍한습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중풍, 사지마비, 팔다리 저림증, 또 허리와 무릎이 연약한 증상, 하지 무력감, 소화 허약증, 또 어린이의 보행이 더딘 증상 등의 좋은 약재입니다. 네, 몸이 늘 피로하고 나른한 증상을 치료하고요. 면역력을 높여 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합니다. 허약 체질에 좋은 약재로 몸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자양강장, 또 정력을 강화하는 강정의 효능이 뛰어납니다. 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심장이 튼튼해지는 강심작용이 있고요. 적혈구와 백혈구의 생성과 작용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오갈피는 항암작용이 있고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즘에 좋고요. 신경통, 요통 등 통증, 또 각종 종양에 효능이 있습니다.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며 항방사능 작용이 있습니다. 네, 봄부터 겨울까지 연중 잎을 포함해 가지를 잘라 다려 마시면 좋습니다. 열매는 가을에 따서 차나 당근주 음식 재료로 이용하고요. 뿌리는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캐서 말리거나 당근주 등으로 이용합니다. 네, 약재는 뿌리와 줄기의 껍질, 즉 진 오가피는 하루에 10g 정도를 다려 마시고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줄기와 가지, 뿌리는 잘 말려서 4배 내지 5배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오늘 오갈피 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